100% 정답은 아니지만요. 오래된 보험을 많이 리모델링 하시죠.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지 예.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정상현님은 강의하실 때 요 갱신형, 비갱신형 어떻게 설명하세요? 저는 우리 최상원 회장님하고 완전 얘기 좀 다른데 다른데 정답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. 얘기해. 일단은 포인트. 리모델링에는 기준이 없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망한 거죠. 기준이 없는데 왜 해? 기준이 네. 기본적인 틀은 아까 제가 네 가지 정답은 있어요. 정답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정답이 없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결국은 정답이 없는데 내가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. 말이 안 되잖아 이게.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있다니까요. 개인마다 차이가 그래서, 약간 있다는 거죠. 아니 정답이 있는데 그걸 몰라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보험 하는 우리 여업들 대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너무 무식해. 누가? 보험 하시는 분 제가 지금 만나본 분 중에서 뭐 50년 영업 하신 분을 못 만났는데 30년 하신 분들도 그렇고 봤는데 너무 몰라요. 왜냐하면은 그 세일즈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출중하시고 그런데 기본 바탕이 너무 안 돼 있어.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공부가 좀 부족하다. 네, 왜냐하면은 그런 공부를 안 해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계좌 트잖아요. 주식도 계좌 트잖아요. 근데 보험은 왜 증권이 나와? 이거 설명해 보라면 아무도 설명 못했어. 해보세요. 보험은 왜 증권 나와? 보험 증권이 왜 나오냐? 아니 우리가 은행에 계좌 트잖아요. 계좌고? 주식도 계좌 트잖아. 근데 보험에 우리 가입하면 증권이 나온다고. 그럼 왜 증권이 나오냐고. 이걸 대답을 해서 한 명도 못 만났어.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지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. 맨날 주는 게 증권인데 보험이 20몇 년에서 몇백 개를 줬을 텐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. 보험 내용을 확정짓는 내용이니까. 아니, 그럼 계좌는 뭐 없어. 우리가 무슨 ELS님은 펀드 가입해도 내용이 다 있는데. 이런 걸로 강의 치면서 괜히 기죽게 만들거나 해서. 아니, 뿐만 아니라. 쓸데없는 말 아니라.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거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. 보험 리모델링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납 종신보험. 20년 납 종신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. 어느 때 깨야지, 만약 불가피하게 해약을 해야 돼. 그럼 어느 시점에서 깨야 되는 게 정답이야. 1번, 아무 때나 해약해도 상관없다. 2번, 빨리 깰수록 좋다. 늦게 깰수록 좋다. 만기 후에 깨면 좋다. 아니면 정확히 중간이다. 답이 뭐예요? 그거는 그 사람 상황에 따라 상황이다. 그러니까 정답이 없잖아. 그럼 왜 깨 도대체? 모른다는 거 아니야. 아니, 그 사람이 왜 깨려고 하는데? 아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깰 때 가장 소비자에게 최대치 되는 순간, 가장 덜 손해보는 구간이 어딘가. 그거는 보험료 면제가 되는 거지.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중간에 깨면 안 되죠, 절대. 그러니까 만기, 근데 아니.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깨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유지하기 힘든 거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. 자, 이런 바로 거. 깰 수밖에 없는 상황. 실전에서 이런 경우. 실전에서는 뭐냐면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딱 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보니까 보험 만기, 납입 만기가 한 3년 남았어. 네. 3년 남았어요. 그리고 기존 보장이 무슨 뭐 당장 무슨 뭐 이 사람이 그 암에 걸린다고 아예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약간 더 많이 나오는 거야. 되게 그렇죠. 좀 더 많이 나오는데. 네, 그렇죠. 이 사람이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고 거의 이제 납입 원금을 도달해. 네. 그럼 3년 뒤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, 그래도 지금 약 한 5%의 그 해약한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정답인지. 또 반대로. 누군가에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. 가입한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어. 네네네. 4개월 이내에 깨기도 해약하면 제로예요. 그렇죠. 그럼 이 상태, 근데 보니까 내가 제안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을 때 네. 그럼 해약을 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실전적인 질문. 왜 내가 맨날 이 질문을 받거든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분이 해약할 의사가 없는데 아니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네. 보기에 아 이걸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되면 어쨌든 그게 정답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우리가 차를 바꿀 때 내 중고차 시세가 제일 좋을 때 팔아치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정리라는 것이 소비자의 손해가 최소화되는가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. 모르죠. 왜냐면 그 타이밍이 돼야 되는 거니까. 아니요. 기준 아니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. 있어요?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. 기준은 있죠. 아니, 그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정상현 강사 문제가 있는 게 답을 정해놓고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패착이에요. 왜냐하면 상담사 설계사로서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아니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니까요. 그거 다르게 정답은 있죠.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일 때 해약하는 게 맞지. 근데 지금 해약에 대한 해지를 한다라면 지금 아까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바로 해약하는 게 낫죠. 새로 4개월밖에 안 됐으면.
빨리 갈아타는 게 낫지. 왜냐면 왜 왜요? 왜? 어? 왜? 그 기간 동안에 새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.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게 할 수 여유가 있다라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. 아니요, 그 얘기가 네? 하는 게 아니라니까.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하시고. 그러니까, 내 얘기는 자, 내 얘기는 이거야. 아, 재밌어. 내 얘기는 이거야. 지금 김치찌개 가졌습니까? 어. 된장찌개 가졌습니까? 아니에요. 이 사람이 네 취향이 뭐야? 김치찌개. 소위 말하면 이런 거란 말이지, 물건이라는 것은, 세일즈라는 것은 내가 봐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 더 좋은 거야. 근데 이 소비자는 내가 제안한 새 물건에 꽂혔어. 세일즈 목적에서 갈아태워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죠? 그렇죠. 네, 보통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나는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다고. 왜냐하면 이게 숫자로 된 것들은 이 자산 가치 아닙니까? 네, 보장은 네. 자산이잖아요. 네. 그죠? 부동산 자산이잖아요. 그럼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과 그게 다 계산이 된다고. 아무래도 그거를 모르는 상태,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님은 이제 주식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네. 그런 데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하시니까 가능한데. 아니 그걸 알고서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은 네. 이게 약해요. 아니 이게 약해요. 문제가 이거를 원서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네. 보험사도 담당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증권 나왔는지 어떻게 돼요? 주식 공부하다가 네, 다시 얘기해서 왜 증권입니까? 이게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계기사 만나서 결국 알게 된 건데. 증권은 뭐 유가증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계약증서 이런 거 유가증권 가격이 적혀 있는 증권인데 대표적인 게 주식과 채권이죠. 유가증권은 서로 거래가 돼요. 네. 특징이. 근데 은행 계좌 거래가 안 되잖아요. 은행 계좌는 거래가 안 되죠. 그래서 네. 거래할 수 있는 걸 만든 게 양도성 예금증서고 그죠? 무기명 채권 이런 건데 보험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뭐냐면 권한이 적혀 있는 거예요. 계좌는 권한이 아니에요. 근데 잔고로 확인할 뿐이지. 네, 증권은 권한이거든. 그러니까 이 보험은 일종의 선물 옵션 계약이에요. 선물 옵션 계약이 뭐냐면 선물은 예를 들어 배추장사인데 생산원가가 700원입니다. 근데 재작년에는 폭락해서 원가도 못 건져서 다 갈아엎었고 작년에는 폭등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적게 심어가지고서 이익을 못 봤어. 네.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리는데 보통 배추는 뭐 7월달에 파종해가지고 11월달에 이제 3개월 키우는데 서울에 상인이더니 너 원가가 700원이니까 내가 무조건 3개월 뒤에 1000원에 사줄게. 이게 선물 계약이거든. 그렇죠. 그죠? 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험은 선물 계약이에요. 종신보험 뭐냐면 네가 30만원 보험을 낸다고 했을 때 다음 달에 죽든 이제 죽든 1억 줄게. 이게 선물 계약이잖아요. 네네. 두 번째 옵션이 붙습니다. 네가 죽지는 않았어도 암에 걸렸을 때는 3000만원 남아. 특별 옵션이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 자체가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선물 옵션 계약인데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시작된 게 옛날에 그 중세시대 길드에서 조합의 권리를 하는 거였었거든요. 그렇죠. 그 지금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이 상법상에 나와 있어요. 이 보험은 이 그러니까 그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더라고 보니까 이게. 네, 명시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실 거예요. 뭐 우리 최서원 아니면 무배당 붙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러니까 배당이 붙는다는 건 유가증권이란 뜻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배당식 보험이 있고 대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거는 무배당 무슨 무슨 보험이니까 약관에 보험 상품은 배당이 없는 조건으로 보험 할인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증권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종신보험 강의 때 얘기했어요. 종신보험 전매제도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종신보험을 거래할 수 있거든. 왜? 그렇더라고요. 유가증권이기 때문에. 그렇더라고요. 사고 팔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요. 근데 예, 은행 계좌를 주고받으면 큰일 나잖아요. 대포통장 되는 거니까. 그러네. 은행 계좌. 계좌를 거래할 수가 없는데 네, 이 증권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들어왔는데 해외에서는 종신보험으로 거래할 수 있거든. 증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개념이다. 내 권리다라는. 그러니까 증권 주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런 얘기도요. 고객 만나서 툭 물어보는 거죠. 뭐 증권 갖고 계시죠? 그럴 때 나 없는데. 아, 보험이 증권이잖아요. 지금 유가증권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재산적 가치. 이제까지 우리 그 보험을 그냥 리스크 헤지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재산이다.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두 분이 좀 흔히 흥분하신 것 아닙니다. 같아요. 아닙니다. 와,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재밌었어. 장기적인 결정은 이성에 의한 거지만 예, 예, 장기적인 예. 결정은 감성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물론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 분석하고 하죠. 맞는데 그게 저는 좀 고객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전제가 아니, 세일즈는 그렇게 해야지. 해약을 하는 근데 정답을 알고서 하는 것과 아예 정답도 모르는데 기준도 없이 하는 거는 전 아니다 이거죠.